돈이 되는 시장 새끼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은요,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쪽입니다. 우리기술 투자가 14%까지도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. 이제 비트코인이 23,000달러를 회복을 하면서 가상화폐 쪽 투자 심리가 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.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. 일주일 새 20%까지 급등한 흐름인데 이로 인해서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좀 오름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. 버킷 스튜디오도 지금 신사업 이슈로 급등력 좀 보여주고요. 룸투코리아도 6%대 오름세인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도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장에서 이렇게 또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. 네, 네, 어떤 종목을 이슈풀이를 해볼까요? 룸투코리아. 룸투코리아요. 네. 예. 아시겠지만은 이제 중국 2015년에 이제 룸투게임즈를 인수했죠. 그러면서 룸투코리아로 이제 사명이 좀 바뀐 그런 예. 기업인데. 우선 그 전에 이제 이 인수되기 전에는 이제 교육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진행했었거든요. 그러다 이런 사업을 정리하고 이 게임과 그리고 이제 퍼블리싱 쪽으로 해서 이 매출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부각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이슈는 이제 뭐 블랙스 이터널에 대한 사전 예약자 수가 이 80만 명 넘었다는 이슈 때문에 주가 좀 상승세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약간의 좀 우려감이 있었어요. 예. 우선 중국 그 룸투 게임즈이기 때문에 중국에 작년에 먼저 이 게임이 런칭을 했는데 원래 처음에 오픈한 다음에는 이제 애플 스토어에서도 순위가 10위권까지 좀 해서 잘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MAU가 떨어지면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불안감이 좀 있었거든요. 예,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사전 예약자 80만 명을 넘어서면서 약간 우려감은 좀 불식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룸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열혈 광목 글로벌 여러 광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형 신작이나 부분이 이제 메타버스나 이 IP 이제 활용한 이 매출원으로 좀 바뀌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룸투코리아가 뭐 판관비나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적자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예.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흑자라기보다도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뀌었을 때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한마디로 이제 뭐 게임주들은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예. 주가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제 신작 게임들. 신작 모멘텀. 예. 예. 그 신작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오히려 신작 게임들이 그런 적 많잖아요. 뭐 신작 게임 오픈했는데 그 전까지 주가 상승하다가 오히려 좀 성공한 이후에 주가 차익실 많이 맞습니다.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룸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의 작년에 약간 부진한 걸 본다면 이만큼에 대한 그 이 예약자 수를 기대는 안 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작 일정도 중요하지만은 룸투코리아 오늘 같은 이슈는 이 흥행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로 좀 가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역시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라도 하반기 때도 그렇고 내년에도 신작에 대한 한 두세 개 정도 더 있거든요. 예. 뭐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겠고 결론으로 이제 매출로 갔을 때 이 부분이 잘 활용이 돼야 어떻게 보면 룸투 게임즈로 활용한 어떤 그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열혈 광호 같은 거 그 전에 가장 메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열혈 광호가 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또 외형 성장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. 예.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판관비나 이런 부분이 재무적으로 안 좋았던 부분이 이제 좀 변화될 시기가 저는 올해 하반기보다도 내년 상반기 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면서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거의 뭐 거래량과 주가 움직임이 없거든요. 이런 시점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방패나 예. 라임 오디세이, 뭐 테라 클래식 같은 이런 부분이 이 블레스 이터널의 이런 그 기대감을 계속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게임주 안에서도 이 룸투코리아에 대한 작고 강한 기업으로 좀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듭니다.
네, 알겠습니다. 룽투코리아,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월 초였나요? 12,100원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그다음 계속해서 좀 미끄러지다가 오늘장 그래도 윗꼬리는 좀 달고는 있습니다. 6%대 12%까지 올라갔다 좀 떨어져 있고요. 5,350원의 흐름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신장 모멘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는 것 같고 네, 80만 명의 이용자 이런 사전 예약에 대한 이슈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. 그러면 좀 기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종목은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?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게 예.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주요 IP가 뭐 경쟁력 좀 떨어졌던 것도 있었고 예. 이 신작 출시나 라인업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그 분위기 안 좋았어요.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 안 좋은 상태가 바로 이 거래량이라는 거거든요. 예, 예. 거래량이 거의 뭐 그 안 나오면서 지금 뭐 그 분위기를 못 갖고 갔는데 오늘 좀 이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면서 주가 양봉을 띄웠거든요. 예. 저는 이제 뭐 기술적 분석을 볼 때 뭐 여러 가지 뭐 이동평균선 뭐 보잖아요. 그런데 그렇죠. 저는 가장 정확한 게 이 거래량과 주가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 거래량이 뛰고 양봉이 나왔을 때는 저는 매수 타임으로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예. 뭐 짧게 봤을 때는 한 5,900원 정도로 우선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5,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좀 일단은 짧은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. 1차적인 목표가 5,900원으로 주셨고요. 손절 라인 5,000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저희 수급세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. 네, 수급세끼입니다. CS베어링이 7%까지도 상승력을 지금 가져가는데 미국의 기후대응 관련한 이슈에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. 삼성 SDI도 역시나 상승력 보여주죠. 2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 금융지주도 지금 3%대 오름세인데 역시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세 가지 종목이 올라왔습니다. 하나하나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있기는 해서 네, 어떤 쪽을 보는 게 더 좋을까요? 삼성 SDI. 어떻게 지금 현재 시장이 뭐 그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로 많이 모여지고 예.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안에서 그래서 삼성 SDI를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뭐 불과 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그래봤자 한 4,900억 중반이었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지금은 현재 영업이익이 지금 4,200억 이상까지도 지금 추정치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네. 현재 상황이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뭐 3,800억 이하였던 추정치에서 이제 그 늘어나는 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커진다라고 예.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은 역시 뭐 자동차용 전지 쪽 그리고 원형 전지 쪽에서의 이 판매보다도 저는 이 환율 효과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 판가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갔던 구조가 제일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추세는 하반기 때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뭐 BMW 쪽에서의 이 출하량 증가가 좀 눈에 띄게 좀 나타나주고 있거든요. 예. 뭐 탑재 모델 수가 좀 확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중대형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 부분이 비중이 지금 20%까지 좀 확대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소형 전제 쪽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다른 BIT 쪽에서의 그의 제조업 쪽에서 또 판매 부분이 눈에 띄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2분기 때의 주요 어떤 요인이도 하겠지만은 하반기 때가 오히려 더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증권사 같은 경우가 목표 주가를 81만 원까지 예. 제시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. 80만 원 이상 까지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거의 움직이지 않은 상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말씀드렸던 어닝 서프라이즈가 주가에 아직 반영이 덜 됐다라고 좀 생각이 예.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자동차용이나 전지 그 뭐 원형 전지 중심으로 좀 네. 성장세를 가져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을 이제 언급을 해주신 거잖아요.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 이틀 연속으로 최근 들어서 그래도 외국인들 계속해서 좀 순매수 흐름들이 포착은 되고 있는데. 이
부분도 추세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? 근데 외국인들이 그 지난주 후반부터 좀 집중적으로 샀던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. 뭐 이번 주 월요일만 약간의 순매도로 전환했지만 지난주 이 목금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게 좀 몰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특히 이제 그 실적으로 지금 몰리는 거잖아요. 예. 어떤 이슈나 어떤 테마로 몰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는 현재 부분이고 목표가는 증권사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80만 원 이상은 하고 있는데 우선 짧게 61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근데 이제 61만 원이 되면은 여기가 이제 그 뭐라고 할까? 그 매도라는 게 아니고요. 오히려 추가적으로 61만 원 됐을 때 된다고 한다면 이 삼성 SDI의 가치가 좋아진다면 다시 확인이 됐다는 거거든요. 예. 거기 때문에 60만 원 됐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생각해볼까라는 목표가를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건가요? 우선 61만 원이고 증권사가 말씀드린 한 80만 원 정도는 올해 하반기 때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뭐 NH 투자증권은 120만 원까지도 보고 있고요. 적정 주가 한 90만 원대로 보고 있네요. 어쨌든 1차적으로는 61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 SDI였고요. 계속해서 저희는 테마 새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테마입니다. 창투사 쪽이 오늘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죠. 4%까지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. 대성창투는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. 영상 콘텐츠 쪽 역시 좋습니다. 여기에 자전거 관련주까지도 지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테마 형성된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뭐 세 가지. 오랜만에 또 그런 창투사들도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. 어느 쪽을 보세요? 우선 영상 콘텐츠 한번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? 안 볼 수가 없네요. 콘텐츠 쪽은요. 예. 지금 현재 콘텐츠 주들의 또 넷플릭스 실적도 그렇고 뭐 가입자 수가 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예상보다 더 선전했다. 그런 게 나와주고 있고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하죠. 우영우. 예,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A 스토리뿐만 아니라 이거 같이 지분 있는 뭐 KT, 갤럭시와 머니트리까지 올라왔고요. 그래가지고 나무엑트스 지분. 저는 아직 그 드라마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. 아, 예. 예,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좀 넷플릭스로 한번 정주행해볼까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영상 콘텐츠 주들이 뭐 이런 어떤 우영우의 인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그냥 단기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이 K-콘텐츠라고 하죠. 예. 이쪽에서의 그 굉장히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물론 아시겠지만 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쪽으로 우리나라 콘텐츠 올라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시아 시장이거든요.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이런 A스토리 같은 기업들이 그전에는 어떤 그 제작만 해서 납품하고 돈을 받는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면서 지금 그 이익 창출을 좀 하고 있거든요. 한마디로 이제 이 뭐 그전에 어떤 뭐 제작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직접적인 제작으로 해서 이제 마진을 로열티를 수취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마진 부분은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 안에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 넷플릭스 효과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 넷플릭스에 거의 뭐 납품한다라는 인식이 작년까지는 강했어요. 예, 강했지만 이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정도 비중은 20%밖에 안 되거든요. 네. 한마디로 그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애플 TV 여러 가지 이 콘텐츠에 대한 부분에 있어 납품하는 경로가 많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런 말씀 좀 했지만 갑 위치일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진이나 이런 부분 남는 구조를 스토리 드래곤이 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넷플릭스랑도 계약은 거의 1년 단위로 하거든요. 예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연말에 가서 이제 그 연말에 다시 계약을 하겠지만 이쪽에서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
또 한층 더 위에 또 올라가서 뭐 이런 수치권을 수치료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여러 가지 뭐 컨텐츠 제작은 활발하게 예정대로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 한마디로 OTT 경쟁, 그러니까 OTT 쪽에서의 이 경쟁이 뭐 넷플릭스든 애플 TV 경쟁이 심화될수록 우리나라 이 컨텐츠 제작 업체들한테는 분명히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어쨌든 협상력이 강화된 데에서 또 모멘텀을 찾게 되는 포인트인 것 같네요.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5%까지 상승력 가져가고요. 76,800원 흐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? 우선 증권사 12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. 저는 짧게 한 10% 정도로 해서 이 83,000원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목표가 83,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랄게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